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에 가고 있습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출장으로 간 거긴 하지만 틈틈이 시간을 내서 이곳저곳 놀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몇 군데는 굉장히 좋은 추억도 만들 수 있어서 그 기록들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가서 놀러 간 곳은 가평이라는 곳이었는데요. 특별히 숙소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마이다스 호텔이라는 곳인데요. 숙박 시설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예뻐서 눈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주변 환경이 얼마나 예뻤는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그렇게 주변을 산책한 후에 배를 타러 갔는데요. 특별히 이곳 마이다스 호텔 객실 이용객에게는 트리톤스 보팅 무료 체험권을 증정을 해주더라고요. 아, 참고로 이거 다 제 돈으로 한 거고요. 광고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 타러 한번 가볼게요.
체감상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는 느낌이었는데요. 과연 이걸 무료로 이용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와, 여름이다. 뜨거운 태양을 봐. 삐질삐질 땀범벅에 또 불쾌지수만. 자, 가는 거야. 모든 건 내려놓고 끈 짧은 가방 하나 텀블러 끼우고 일상을 벗어나자. 여행 가자. 저 바다로 여행 가자. 혼자서 떠나보면 기분 째질 거야. 그렇게 가평에서 놀다가 친구가 이곳 근처 양평이라는 곳에 굉장히 맛있는 피자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곧 사라진다고 해서 이번에 꼭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번에 방문을 했습니다. 가는 데까지는 조금은 수고스러움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인기가 많은 곳이라 그런지 대기 시간은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게 앞에서 모짜와 너구리라고 하는 아주 귀여운 야옹이 두 마리가 있어서 같이 놀고 있다 보니까 금세 시간이 가서 금세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요, 저희가 먹었던 것들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네, 오늘은 이상으로 한국 브이로그 1편을 마치려고 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한국 브이로그 2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세요.